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성희 등산입니다. 여기는 시방사, 경북 영주에 위치한 시방사, 소백산을 찾았고요. 여기가 제2주차장입니다. 한 열 몇 대 될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소백산에서 산을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구역 입장료가 있어요. 2,000원. 네, 시방사 매표소고요. 이렇게 또 화장실이 또 깨끗하게 돼 있어요. 시방사 쪽으로 해서 연화봉, 제1연화봉, 비로봉까지 갔다가 원점 회귀할지 아니면 삼가 쪽으로 내려갈지 가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여기 시방사 매표소에서 시방사 쪽으로 해서 연화봉으로 쭉 올라가서 연화봉에서 제1연화봉을 가서 그 다음에 천둥 삼거리에서 비로봉 쪽으로 갔다가 다시 비로봉을 찍고 원점을 회귀를 하든지 아니면 비로봉에서 상황을 봐서 저 상가 탐방센터로 내려올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자, 가보시죠. 자, 시방사까지는 400m, 연화봉까지 2.8km 갑니다. 자, 걷기 좋게 코코넛 매트로다가 쫙 되어 있습니다. 아주 산림이 우거지고 소백산 아주 깊은 산이죠. 좋습니다. 여기 또 앞에 싹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연화봉 가는 길 행복의 나라로 들어가 봅시다. 대장님, 오늘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좋습니다. 이쪽으로는 처음 오는 거죠. 어이곡 쪽으로만 벌써 몇 번 갔고. 자, 7시 20분 출발입니다. 대장님, 희망폭포 앞입니다. 아, 희망폭포. 야, 어제 또 비가 와가지고 아우 시원합니다. 피방폭포. 아, 너무 물도 맑고요. 한참 내려오네. 희방폭포는 뭐 한 5분 만에 그냥 바로 매표소에서 올라왔고요. 시방폭포 지나자마자 바로 이제 천국의 계단, 행복의 계단으로 갑니다. 계단 가기 옆에 우리 수정이 오래된 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장님 올라갑니다. 우리 연화봉 쪽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2.4km만 가면 연화봉에 도착합니다. 20분 만에 이제 돌계단 시작입니다. 올라갑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돌계단, 좀 가파른 돌계단 시작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 아주 날이 상쾌하고 촉촉하니 아주 산타기 아주 최고의 날씨입니다. 거칠은 돌계단을 지나자마자 바로 또 나무 계단으로 이어집니다. 계단 한 칸 한 칸 높이가 높아요. 시방 1주차장에서 2km 왔고, 연화봉도 1.6km 나왔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올라갑니다. 오른 지 지금 1시간 10분 정도 지나니까 이렇게 능선길에 올랐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상쾌하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세로토닉이 어마어마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뭐 늘. 네, 대장님 화이팅입니다. 어머머! 나는 그냥 통과했는데 자기는 왜 걸려? 키가 커서 나봐. 보지도 않았는데. 머리 아파. 1시간 30분 만에. 뭐 화장실 못 간 거 뭐 얘기하면 어때서? 저쪽이 지금 제1연화봉 대피소 있는 쪽이고요. 이쪽에가 이제 천문대. 그죠? 천문대 방향이고요. 좀 쉬었다 갈게요. 여기
명품 수나무, 소나무도 있고요. 아, 2시간 10분 만에 시방사 매표소에서 연화봉에 도착했습니다. 2시간 10분 걸렸어요. 연화봉입니다. 연화봉에서 바라보는 병꽃나무 되게 많네. 여기 뭐 병꽃나무 밭이네. 이쪽으로 해서 저쪽 저쪽 저 천문대고 저기 제1 연화봉이 저 끝에 보이고요. 제2. 제2 연화봉이요. 아유 죄송합니다 대장님. 괜히 대장님이 아니시네. 공부 좀 하고. 아니야 가지도 않은 설악산 공부를 왜 하는 거야. 우리가 희망사에서 2.4km 왔어요. 1시간, 2시간 반. 지금 시간이 9시 30분이니까 7시 20,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10분. 2시간 10분 걸렸죠. 그리고 비로봉까지는 4.3km. 자, 가보시죠. 소백산 주능선을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와, 저 비로봉 저기 4.3km 한참 가야 돼요. 아우 좀 시야가 별로 좋지는 않네요. 연화봉에서 바로 다운으로 제1 연화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숲길이 아주 시원하고 바람도 산산하게 불고 아주 너무 좋습니다. 제1 연화봉 가는 능선길이 참 걷기 좋고, 그리고 이제 제1 연화봉 가는 길에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또 쭉 계단이 이제 한번 우리를 또 반겨주고 있네요. 어서 계단을 올라오라고. 와, 계단이 아주 끝도 없이 펼쳐 있죠. 계단 아주 잘 보이네요. 우리가 올라가야 될 계단이죠. 소백산 국립공원이 또 백두대간에 속해 있는 주요 봉우리들이죠. 도솔봉우리에서 중령, 연화봉, 국망봉까지 쭉 해서 주능선을 따라서 45.3km의 백두대간길로 연결되어 있다 합니다. 우리가 온 길을 또 한번 돌아봅니다. 저기 제2 연화봉이 보이죠? 제1 연화봉 가는 중간에 이렇게 전망대가 있어서 한번 봅니다. 저쪽에 좀 우리가 가야 될 비로봉이 보이고요. 날씨가 위로 올라오니까 이렇게 뿌예요. 시야가 너무 흐려서 멀리 있는 저 주능선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온 연화봉과 저기 천문대, 그 다음에 중령에서 올라오는 저쪽에 제2 연화봉, 제2연화봉이죠, 저게. 제2연화봉. 자, 우리가 올라가야 될 또 계단을 한번 봅니다. 천국의 계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가시죠. 드디어 제1연화봉. 1362m. 제1연화봉에 도착을 했네요. 연화봉에서 1.8km 왔고요. 비로봉은 이제 앞으로 2.5km 가야 되고, 3시간, 딱 3시간 걸려서 연화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뭐 특별히 조망은 없고요. 계단 끝나자마자 바로 제1 연화봉 표지판이 보입니다. 수고하셨어요, 대장님. 이야, 조리떼 꽃을 다 보네요. 조리떼 꽃을 다 봐. 저기 연화봉부터 해서 쭉 해서 우리가 제2 연화봉. 연화봉도 너무 멋집니다.
야, 손 한번 흔들어 줘 보세요. 하하. 야, 진짜 여기 소백평전 연화평전 연화성경. 아, 연화성경이라고 누가 그러더니 지리산의 연화성경, 소백산의 연화성경. 아, 정말 길 예쁩니다. 어휴, 어휴, 어휴. 스틱이 너무 길어서 보기, 엄마, 엄마. 별 난리를 다 쳐요. 송백종주할 때 갔던 그 길하고 분위기가 너무 비슷해요. 여기 소백산인지 지리산인지, 뭐 여기 지리산이라고 해도 믿겠어요. 안 그렇니? 지리산에만 자란 이쁜 야생화야? 아, 이거 뭐야? 이거 주먹나무야 뭐야? 구상나무 아니야? 구상나무야? 전나무. 구상나무 같은 거 있는데? 구상나무 아니면 주목나무. 어, 그래. 어우, 이야. 수련이 오래된 나무죠? 그 옆에 또 바로 또. 와, 쩍벌나무, 쩍벌나무. 아우. 가운데가 쩍 벌어졌어. 쩍벌나무. 아우, 쩍벌나무에 쩍벌나무. 쩍벌 그만 얘기 좀 하고. 또 이건 뭔데? 아, 이 새소리. 아,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입니다. 잘 있어. 비로 바로 앞에 보이는데요. 아우, 사람들이 줄 엄청 서 있어요. 심상찮은데요. 확 소나기가 모을 것 같아요. 아우, 배고파. 여기서 점심을 먹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화봉 쪽에서 왔고요. 여기가 또 약간 섬거리네요. 왼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천동 방향으로 가는 데고요. 이쪽에서 이제 우리는 계속 직진해갖고 이제 비로봉 쪽으로 가야 되죠. 이제 우리가 드디어 맛있는 점심시간에 돌아왔는데요. 오늘 31도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물에 오징어 물에를 이렇게 살짝 얼려갖고 육수를 가져왔는데요. 여기 소백산 위에는 아주 춥네요. 바람이 엄청 불고. 아, 이 오징어 물회를 어떻게 이 소백산 위에서 먹겠습니까? 자, 우리 대장님 대단하세요. 맛있죠, 대장님? 그만하고 먹읍시다. 네, 그리고 또 맛있는 유부초밥. 유부초밥을 또 이렇게 맛있게 싸갖고 왔어요. 자, 또 맛있게 점심을 오징어 물에다가 먹어보겠습니다. 맛있죠? 괜찮아. 아, 좋습니다. 속이 좀 추워서 그렇지. 아, 속은 좀 추울 거예요. 아, 오늘 더워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말이야. 저 바로 앞에 이제 비로봉이고요. 밥 먹고 올라갑니다. 아, 여기 뭐 구상나무 이제 뭐 쫙 군락지가 있고요. 아, 여기 철쭉이. 아, 뭐 잠깐 뭐 몇 개라도 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위가 비로봉입니다. 비로봉 5시간 걸리네요. 아, 비로봉에 소백산 비로봉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 있네요. 아, 저쪽은 아, 어디야 어이곡 쪽이고요. 아, 저쪽이 북망고 쪽이고. 아, 이거 비로봉까지. 아이고, 아이고. 주차장까지 7.4km. 자, 아까 왔던 데죠. 삼거리 천동으로 가는데, 비로봉으로 가는데, 연화봉으로 가는데. 자, 우리 연화봉으로 다시 원점 얘기하러 갑니다. 야, 병아리가 밥 달라고 입 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입 초동아리. 야, 진짜 똑같네. 참. 내려가면서 한번 또 찍어보낸 거예요. 아, 내려가는 길은 또 올라오는 길하고는 또 완전 또 틀리네요. 맛 자체가. 안녕하십니까. 네. 예. 여기 시원한 수박 하나 주세요. 아, 여기 또 연화 카페. 이야, 진짜 멋있죠? 아까 우리 올라올 때하고는 또 다른 풍경입니다. 소백 연화송경. 아, 아까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건데 또 틀리네요. 분위기 자체가. 야, 한 바퀴 한번 돌려봅니다. 저쪽 상가리 쪽이고요. 내려왔어요. 저쪽에서 내려왔죠? 아, 너무 시원합니다. 비가 올 것처럼 구름이 많이 꼈는데, 아, 그래도 야자마자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아침에 올라왔던 길이 이게 맞나요? 지금 연화봉 가는 길인데요. 연화제1봉, 그래서 연화봉으로 지금 가는 숲속길인데, 아, 아침하고 또 분위기가 아주 사뭇다르네요. 비온 다음에 날씨가 됐지? 예. 아까는 좀 어두웠었는데. 거기 같아. 아. 지리산 거기. 예, 지리산 성백종주? 어. 예. 종주 숲 같아. 그래, 맞아요. 아, 너무 좋아요. 아침에 내려올 때는 이렇게 이쁜지 몰랐는데, 와, 올라올 때는 또 반대로 또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은 또 이렇게 이쁘네요, 길이. 그리고 여기 소백산은 관종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 관종이죠? 고사리 친구. 와, 관종 엄청 많아요. 아, 이제 연화봉 이제 한 200m 남았나요? 미러봉에서 4.2km 왔고요. 아, 지금 거의 뭐 되게 빨리 왔어요. 아, 1시간 반 만에 온 거고. 지금 저기 우리 천문대 한번 가볼게요. 거의 천문대 한번 가볼게요. 와, 이 소백산 천문대, 천성대, 천문대. 아, 여기까지 한번 와봤어요. 소백산 천문대. 아, 여기 언제 한번 와갖고 한번 저 수금지와 목토 천혜면까지 다 보고 한번 가야겠습니다. 배 찍었어요. 언제 한번 와서 한번 봅시다. 저기 천문대에서. 자, 연화봉으로 갑니다. 이제 한 300m만 가면 연화봉이에요. 비로봉에서 2시간 만에 연화봉에 도착했어요. 엄청 빨리 왔고요. 저 앞에는 저 연화 제2봉 중용방향이죠. 이쪽 앞에 간지 우리가 천문대 갔다가 구경하고 다시 올라왔고요.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희방사 방향으로, 자, 이제 오늘 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었죠? 오늘 소백산 너무 좋았죠? 대장님? 이제 말할 틈 생긴 거야? 이제 말해도 되는 거야? 네, 대장님 한 말씀 해주십시오. 내려온 데하고 틀리네. 네, 올라올 때하고 틀리네. 그렇죠? 네. 기다리다가 해야 될 대사를 잊어먹었어. 하도 말을 많이 하고 있어서 언제 끝나나 기다리다가 내가 할 때를 잊어먹었어. 죄송합니다. 연화봉에서 희방사로 내려오고 있는 우리 대장님입니다. 이렇게는 해야 좀 찍어주는구나. 자, 이제부터 1.5km 계속 내리막으로 갑니다. 아, 내리막 1.5km 가서 다시 뵙겠습니다. 아, 희방사까지 비로봉에서 3시간, 하산코스 3시간 걸렸습니다. 희방사는 가지 말고 희방폭포, 여기서 300m인데 희방폭포 가서 발 좀 담그고 가겠습니다. 아, 희방폭포 바로 위에서 지금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하루 소백산. 오늘 발 고생했어. 아우, 시원해. 어, 발 끊어져. 어,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코스죠. 계곡에 물당 발 담그기. 아우, 아우, 발을 좀 담그고 있어봐. 어, 발 싫어. 발 싫어도 좀만 담그고 있어요. 촬영을 위해서. 하나, 둘, 셋. 네. 아, 오늘 저 소백산 국립공원 희방사 코스를 오늘 등산했고요. 아, 약 한 14km. 한 8시간 정도 소요됐습니다. 오늘 진짜 마파까지 희방폭포에서 발도 담그고 너무 재밌고 소백평정, 연화성경 아주 좋았습니다.
자, 또 다음 주에 또저 좋은 산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산행을 마친 다음에 차에서 이렇게 한숨 자고 좀 누웠다 갑니다. 대장님은 벌써 골아떨어지셨어요. 풍기 맛집에 왔습니다. 오리 주물럭에다가 반찬이 이렇게 많이 나와. 와. 소백산 막걸리 엄청 진합니다. 야, 산 타고 나서 먹는 음식은 정말 맛있죠. 잘 먹고 있습니다. 소백산 희망사 쪽이나 삼가리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은 여기 정말 맛있고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분들이 하는 집이에요. 오리 주물럭, 뭐 닭볶음탕, 문경약돌 뭐 이런 건데 반찬이 어마어마 나와요. 와, 여기 막걸리도 맛있습니다.